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L자로 열든지 또 O자로 열든지 상복부 절개 같은 최소 절개법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는데요. 그거 다 옛날 얘기가 됐고요. 지금은 공여자는 거의 많은 센터에서 지금은 복강경으로 수술을 합니다. 우리나라 간이식은 비형 간염이 이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식이 점점 늡니다. 지금 작년에 한 1,600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1,100개 정도가 생체 간이식이고 한 400개에서 500개 사이 정도가 뇌사자 간이식이거든요. 생체 간이식의 한50% 또는 60%는 이제 간암 때문에 합니다. 근데 간암이 대부분 간 경화에서 이제 오는 것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체 간이식에서 간암이 주요 적응증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L자로 열든지 또 O자로 열든지 최근에 상복부 절개 같은 최소 절개법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는데요. 그거 다 옛날 얘기가 됐고요. 지금은 공여자는 거의 많은 센터에서 지금은 복강경으로 수술을 합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7년 반 정도 됐는데요. 복강경을 시작한 지 공여자에서 지금 100% 모든 케이스에서 지금 복강경으로 수술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여자 수술이 과거의 개복 수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환자 만족도도 훨씬 높고 이렇게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서 이제는 공여자 수술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그런 단계까지 됐습니다.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 수혜자에서도 혹시 복강경을 할수 있을까?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제 그 최소 절개법 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면 좀더 편할 텐데요. 그런 술기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수혜자 수술을 상처 없이, 복부에 상처 없이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. 옛날에는 간 이식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5년 전, 20년 전만 해도 간 이식에 대한 인식도가 좀 약간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간 경화에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심한 정도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간 이식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간 경화로 인해서 합병증,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혈을 한다든지, 정맥류 토혈을 한다든지, 아니면 정맥류가 발달해서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여도 지금 이식을 권하고요. 그리고 복막염이 있었다든지, 간성 혼수가 있었다든지, 아주 초기만 되더라도 간 이식을 권하고, 간암인 경우도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면 옛날에는 간 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, 색전술이나 방사선 뭐 이런 거를 고려했다 그러면 지금은 간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일종의 경화가 다 있고, 그리고 암에 대한 소인이 있는 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근치적으로 절제한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50% 절반의 환자에서 또 생깁니다, 새롭게. 그래서 아예 근치적으로 그런 거를 걱정해서 아예 간암에서 초기 치료로 간 기능과 상관없이 간 이식을 지금 하는 정도로 이 이식에 대한 그 어떤 적응증이 굉장히 그 넓어졌고, 그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역치가 굉장히 낮죠. 간이식을 쉽게 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. 지금 대부분 환자들이 다 이렇게 의사의 지시대로 잘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몇몇 환자들이 있는데 특히 그 알코올성 간 경비원으로 이식 받으신 분들이 그중에 한 30%, 40%까지 다시 술을 드셔요. 그렇게 하고 그 중에 한5% 정도는 간이 다시 나빠져서
제2식이 필요한 정도까지도 갑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알코올성 간 경비원으로 이식 받으신 분들은 정말 술을 드시면 안 되고요. 좀 알코올성 간 경비원이 되신 분들은 체질적으로 다시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다시 나빠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데 드시는 분들이 생겨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그런 분들 또 가족들한테 제이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또 살려달라고. 그럴 때 가족 간의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괴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. 특히 알코올성 간 경비원으로 이식받으신 분들 좀 부탁드립니다. 자기가 어떤 원인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가 첫 번째고요. 그러니까 내가 B형 간염 보균자는 아닌지, C형 한번 앓고 지나간 건 아닌지, 또는 C형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 건 아닌지. C형인 경우는 검사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. 그래서 C형 간 바이러스가 있는지, 아니면 다른 원인이 되는 될 만한 건 있는지, 또 뭐 A형 간염 같은 거는 내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항체가 있는지, 그런 원인 질환 여부가 있는지 자기가 있는지를 알아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초음파하고 암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이제 그거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. 건강 검진에서 간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다. 그러면 대부분이 지방간이거든요. 또는 알코올성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검진에서 간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초음파 같은 일반적인 그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검사도 해야 되고요. 주기적으로.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 검진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지방 간염 또는 알코올성 간 경변이거든요. 요새는 지방 간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흔합니다. 이런 경우는 알고 다이어트를 하고 살만 3kg만 빼도 그 이제 지방 간염이 없어지거든요. 이제 그런 정기 검진에서 뭔가 이상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간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노력, 어느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기 전에 다시 그 원인 질환을 해소해서 정상으로 돌이키는 노력,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